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저희 집 제라늄 아이들 종류가 몇 가지 늘었어요. 원래는 제가 3년 정도 키웠던 페라고늄, 이게 페라고늄이거든요. 제가 이거 한 3년 키운 거고요. 집에서 키우던 거라 그런지 아직까지는 이렇게 꽃이 좀 크게 나오네요. 이제 요거는 요즘 제가 페라고늄이 예뻐가지고 또 요즘 이렇게 몇 포트 더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원에서는 예쁘게 피던 아이들이 이제 지금 많이 꽃이 졌네요.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꽃을 풍성하게 피우기보다는 좀 작게 피워요. 그래도 요거는 이제 옥상에서 요 아이들이 있었던 아이들이라 아직은 이렇게 흰 꽃도 예쁘게 아직 피워주고 있고요. 이렇게 봉우리도 아직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흰 꽃은. 네, 분홍색 꽃도 마찬가지고요. 또 진분홍색도 이제 계속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3년 키운 거라 여기 적응이 돼서 그런지 그런대로 이제 싱싱하게 잘 크고 있고요. 원래는 여름 분갈이를 해주면 안 되는데 이제 풀분에 있는 게 보기 싫어갖고 여름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래도 뭐 그렇게 아이들이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이제 꽃 봉우리만 져가지고 이제 그것만 보기 싫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거는 인디안 준스라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름을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라늄과의 인디안 준스라고 그래요. 이름이.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희 집에 오기 전에는 꽃이 굉장히 풍성하게 폈었는데 지금 이제 꽃이 거의 다 핀 것이 지어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봉오리가 또 올라오긴 올라오고 있어요. 또 몇 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피면은 이것도 굉장히 봉우리가 크게 펴요. 근데 원래 이 제라늄 아이들은 봄에 아주 봉우리가 굉장히 튼실하게 잘 커요. 이 제라늄 아이들이 이건 이제 유럽 제라늄이고요. 제가 이제 근데 저희 집이 지금 제라늄이 봄에 좀 들여왔으면 더욱더 튼실했을 텐데 여름에 들여와서 이렇게 분갈을 해줬더니 조금 약간 아이들이 비실비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제라늄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해줘야 할 일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피고 있는 꽃들은 괜찮고요. 지금 이제 그동안 예쁘게 폈던 이 꽃봉오리들이 지금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꽃대를 좀 잘라줘야 돼요. 꽃대를 잘라줘야 요 꽃대 속에서 또 두 개 정도가 또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꽃대 잘라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꽃대는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한 중간쯤 2, 3cm 정도 남겨두고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꽃대가 또 한 이렇게 잘라주면 한 두 개 정도씩 또 나오는데 예, 여기 생장점 부근에서 잘라주면 여기가 이제 상처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잘라놓으면요. 저절로 이게 떨어져요. 나중에 말라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한 꽃대는 다 잘라줘요. 다음에 꽃을 피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는 놔두고 이렇게 꽃대를 잘라줍니다. 저번에 조그만 화분에 심겨져 있는 요 제라늄 페라고늄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중간쯤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꽃대를 다 잘라줘요. 이것도 이제 인디안 듀스 이것도 꽃이 아주 지금 지저분하죠. 예쁘게 폈다가 이것도 다 잘라줍니다. 이렇게 중간쯤 이거는 이제 꽃대가 꽃 핀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만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유럽 제라늄 저희 집에서 키우던 거는 거의 꽃이 꽃봉오리 잘라줄 게 없네요. 이거 흰색 꽃 이것도 좀 졌죠? 이것도 그냥 잘라줍니다. 잘라줘요. 아주 귀하죠. 흰색 페라고늄이. 그리고 이제 또 해줘야 될 일은 요 이제 제라늄이 이렇게 노지에서 자라던 제라늄도 요 여름에는요 이 뜨거운 그 기온을 요 아이들이 싫어해요. 15도에서 20도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온도이고 오히려 추위는 견딜 수 있어도 요 아이들은 더위는 한 25도에서 30도 이상 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물음병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음병 예방을 위해서 요 아이들을 통풍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네, 두 번째 할 일, 가지, 누렇게 뜬 가지하고 조금 이게 이제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면 안 되고요. 순자르기 같은 건 해주시면 안 돼요, 여름에는. 네, 좀 요 아이들이 물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누런 가지 있잖아요. 이제 옥상에서 이쪽 안쪽으로 들여와서 이게 이제 누런 가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뒤쪽으로 돌려놨거든요. 앞쪽은 조금 싱싱한데 뒤쪽은 이렇게 누런 가지들이 많아요. 이런 거 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약간 남겨두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또 약간 바싹 자르기보다는요, 약간 가지를 한 중간쯤에서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누런 가지만 잘라줘도 굉장히 깔끔해졌죠. 안쪽에 보면 이렇게 누렇게 뜬 가지들이 몇 개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잘라주고 통풍 잘 되게 위해서 다 아주 말라진 거는 막 다 떼어내주고요. 네. 이런 잎은 영양을 위해서 다 잘라줘요. 통풍과 영양을 위해서 다른 꽃이나 네, 다른 잎으로 가게끔 누런 잎을 다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발을 시켜주니까 아이들이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숭숭, 바람도 숭숭 잘 들어갈 것 같고요. 요거는 특히 제라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가습에 약해서요. 여기 이렇게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같은 거를 틀어주셔가지고 통풍을 잘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릎병이 와가지고 요 목대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괴사돼가지고 예, 갈 수가 있거든요. 3년 키운 거는 이렇게 목대가 지금 완전히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목대가. 예, 그래서 큰 염려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요것도 가습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럽제라늄? 네, 요것도 한번 가지치기를 해줘볼게요. 가지치기, 이거 누런 가지가 이것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런 거 가지치기 해주시고, 과감하게 해줍니다. 좀 큰 것들이 좀 누런 게 많네요. 지금도 제가 선풍기를 틀어놨는데요. 이 아이들 통풍으로 해서 제가 이제 분갈이하고 물을 줬는데 통풍으로 해서 잎이 많이 잘려져 나갔고 이게 이제 이렇게 통풍이 네 살살 잘 되겠죠. 많이 잘라져가지고 이것도 이제 예쁘게 또 꽃 피는 모습도 기대를 하면서요. 네 여기 조그만 아이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제가 요거는 좀 외목대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지금 요거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거 원래 이제 삽목 적심해가지고 요거를 삽목하면 이게 외목대로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삽목할 시기가 아니라서 제가 요거는 가을에 삽목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거 적심해갖고 옆에 거. 네, 그래서 요거는 외목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인디안 준스 또 요것도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요것도 마른 잎이 좀 많아요. 이거는 또 이제 잎이 조그매서 그런지 더 많이 솎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누런 잎 다 솎아주세요. 인디안 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잎이 멋져요. 단풍잎을 닮아가지고 잎 자체만으로도 예, 굉장한 멋스러움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꽃도 물론 아름답지만 요거는 잎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요거 이제 새 잎 같은 거를 잘 나오게 하고 이렇게 이제 통풍으로 해서 네, 다 이렇게 마른 잎은 잘라줬고요. 이렇게 이발을 싹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이발을 싹 해주고 싹 해준 게 이 정도 됩니다. 엄청 많죠?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꽃대도 잘라주고 누런 잎도 잘라주고 해서 이제 통풍을 잘 시켜주면 아이들이 뭐 무릎병 걸릴 일이 별로 없는데 특히 또 이제 가습에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가습을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물 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물 주기. 물 주기는 이게 보통 저희가 봄, 가을 같은 경우는 겉흙이 말랐을 때 흠뻑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름에는 겉이 말랐을 때 흠뻑 줬다가는 이게 물음병이 올 수가 있어요. 가습으로. 네. 그래서 이거 물을 나무 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꽂아봐 가지고 흙이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안에 흙 있죠. 안에 있는 흙까지 겉흙 말고 안에 있는 흙까지 예. 네.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셔야 됩니다. 함께 했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 네 번째 햇빛은 보통 햇빛에는 여름 햇빛은 굉장히 요 아이들이 싫어해요. 여름 햇빛에 나가면 요 잎이 굉장히 충들어지고 누리지거든요. 그래서 여름 직사광선은 피해 주시고 이제 이런 창가 쪽에 네, 창가 방근을 창가 쪽에 저도 여기다 창가에다가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는 그런 창가 쪽에 키워주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키우는 장소는 창가 쪽 바람이 잘 통하는 햇빛이 가끔 들어올 수 있는 네, 방그늘이 있는 반양지가 있는 그런 곳에 키우시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제라늄 여름 잘나기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중간중간 같이 제가 꽃대 자르기 가지치기 하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요. 요거 순치기 해주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 순치기 해주는 거. 네. 순치기 해주는 거 하지 마시고요. 적심 삼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적심 삼목이 여름에는 좀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사광선. 네. 직사광선을 피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또 반드시 해줘야 할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또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절대로 가습 물러서 갈 일이 없을 것이고 예쁘게 꽃도 계속 사계절 내내 피워주면서 아주 잘 네, 자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라늄 여름 잘나기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